맨날 챙겨주시고, 어? 이렇게나 많이요? 이모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어있는 시골 마을. 한창 배송 중인 지현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어, 진짜 이거 경치가 되게 이쁜데요. 그렇죠. 경치 너무 좋죠. 봄에는 봄, 여름 막 이럴 때는 정말 꽃구경 하러 다니는 길 같고요. 겨울에는 정말 시원해요. 네. 다 속이 뻥 뚫리는 경치. 드라이브 하는 기분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금세 배송구역에 도착합니다. 외곽지다 보니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배송 수수료가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노우 씨라고 택배 여기다가 보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탑차가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고객님들이 보관해 달라는 장소에 제가 보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네. 보관해 네네. 어, 꽤 많구나.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개인 집합 물건인데요. 한번 들어올 때 받아가려고 둘이 왔습니다. 배송이랑 집합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해요. 아무래도 외곽지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기 때문에 하면서 물건을 받아서 가는 게 시간이 절약이 돼요. 배송과 집합을 동시에 하는 게 외곽지 배송의 꿀팁. 벌써 4년 차다 보니 척하면 척입니다. 엄마! 어떤 거를 집합하세요? 여기 지금은 감말랭이. 감말랭이? 네. 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역 특산물인가요? 광양감이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산품이죠, 저희. 집화지 사장님들도 지현 씨만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데요. 딸 같아요. 아. 저희 딸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할걸요. 아. 착실하고. 아. 성실하고 그냥 항상 웃는 얼굴. 네. 좋아요, 보기가. 뭐 또 나 챙겨주시려고. 이건 뭐예요? 맨날 챙겨주시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거는 감말랭이고요. 이거는 곶감. 그리고 이거 이모 며칠 전에 생일이셨나봐요. 생일떡이랑 그리고 비트 말린 거 맞죠? 너무 감사해요 이모. 선배들 이렇게 좀 챙겨주세요. 네, 이번에 김장 하셨을 때도 김치를 10kg는 담아서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김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이모가 한 박스를 담아주셨어요. 항상 챙겨주신답니다 저희 이모가. 아, 이모 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이모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거의 배송 마무리인데 네. 되게 얼굴 되게 좋아지셨는데요? 저요?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팠거든요. 이런 거 생기면 가면서 하나씩 먹고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이 너무 든든하잖아요. 물건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 저는 또 돈을 버는 일이니까 제가 더 감사한데 항상 더 감사하게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모 저 왔어요. 또 여기다 담아 주시려고요? 이렇게나 많이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제첩국. 아, 그냥 기사님 챙겨 주시는 거예요, 언니? 네. 왜요? 잘하니까. 그냥 내가 택배 먹고 나도 알아서 잘 해갖고 가니까요. 사고 없고 그러니까. 오늘 배송 끝나시고 아주 마음이 따뜻해져 돌아가시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든든하게 가요. 집에 들어갈 땐 양손 무겁게. 이모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잡화지 사장님들의 사랑을 가득 안고 집으로 향하는 지현 씨. 이른 퇴근 덕분에 아이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데요. 하영이 재밌어요? 갖고 노는 거? 그 선물 누가 줬어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줬어요? 우리 엄마 산타 할아버지 줬대요.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어요. 네. 동심 가득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맛있게 지켜야 되는데. 저녁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불고기랑 아까 이모님께서 주신 재첩국이라고 그거 같이 해가지고 오늘 저녁 해서 줄 거예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은 지현 씨.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하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돕는데요. 밥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파 사장님이 챙겨주신 음식 덕분에 더 풍성해진 저녁 식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시원해. 맛있어요? 네, 시원해요. 제소금이 시원하죠? 소주가 생각나는 맛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봐봐, 귀여워 안 귀여워? 먹어봐. 먹어보고 알려줘. 많이 먹어? 네. 저희 엄마 아기국을 왜 잡았어요? 조개국물 맛있어요, 하연이? 네. 저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조개국물 맛있어요? 나 배고. 국물 떠서. 두 아이의 엄마로 택배기사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지현 씨. 그녀에게 택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2의 삶의 시작? 그 정도예요. 저한테는. 왜요? 네. 택배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많이. 많이 뭐 풍족하게 살기도 살고 남들 하는 것도 다 하면서 살고 애들이랑 애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앞으로 더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겁니다. 저희는. 그럼 앞으로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저는요 확고해요. 그냥 내 집 하나 그리고 내 차 하나 우리 애들 집 하나씩까지 다 해줄 때까지 택배하는 거. 에너지 넘치는 인간 비타민 택배기사 지현 씨.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더 빛나고 행복한데요. 엄마 지현 씨가 두 아이와 그리는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